마지막 한 바퀴 여유 있습니다. 독주 체제 준준 결승전 최민정 엄청난 질주하고 있습니다. 승마도 엄청나네. 아주 여유 있게 체력까지 아끼면서 도착합니다. 준준 결승 최민정입니다. 잘해줬습니다. 어? 왜? 맞아, 여기서 화나셨어. 왜? 바퀴수에 문제가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. 네. 지금 화냈어. 어, 이거 아닌데. 아, 어, 맞아. 아, 전광판. 네.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경기를 하면은 그 바퀴수가 나오거든요, 타면서. 네. 그래서 그 바퀴수를 보면서 아, 몇 바퀴 때쯤 움직여야겠다 이런 걸 다 판단을 하는데 그래요? 아무리 돌아도 이 11바퀴에 멈춰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자, 두 바퀴 남았습니다. 최민정 마지막 한 바퀴 여유 있습니다. 독주 체제. 그래서 이제 타면서 급하게 코치 선생님한테 바퀴수 좀 불러달라고 막 소리 지르면서 샀거든요, 돌아가면서. 아, 타면서 그걸 소리 지르고? 네. 아, 진짜요? 네, 왜냐면 코치 선생님들도 이게 바퀴수가 안 나오는 상황을 모르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한 나머지 4바퀴, 5바퀴 때부터 그 바퀴수를 이렇게 손가락으로 표시를 해주셔서 그걸 보면서 움직였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체력 소모도 좀 컸고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는 좀 안정적으로 들어오려고 좀 거리를 좀 많이 두면서 네, 골인을 해서 최민정입니다. 야, 대박이다.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하신 거예요? 들어오자마자. 바퀴수에 문제가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. 네. 바퀴수가 안 보여요. 이렇게. 바퀴수가 안 보여요. 바퀴수가 안 보여요. 맞아요. 바퀴수가 안 보인다. 아, 네, 맞아요. 안 보인다고요. 멘탈도 금메달이다. 그게 이제 슬로우로 찍혔거든요. 그래서 그 라카로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막 엄청 놀려가지고 다 그 따라하고 막 따라하고 막 이래가지고 네.